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9월 강서는 지금 소식 전해드릴 홍보정책과 박헌규 이수영입니다. 수영씨, 이거 보셨어요? 진짜 멋있죠? 아, 이번에 당선된 마곡 통합 신청사 설계 공모작이네요. 맞아요. 겸재 선생님의 진경산수화를 모티브로 도시와 자연, 사람이 어우러져 소통하는 강서 진경도원을 그렸다고 해요. 벌써부터 신청사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멋진 공간이 상상되는데요. 공원과 주민 편의시설로 구성된 신청사라니 자주 찾게 되겠어요. 마곡 통합 신청사 당선작을 포함해 알찬 정보를 담은 9월호 강서 까치 뉴스 살펴볼까요? 2021년 9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을수록 전국의 코로나 확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마음으로 함께하는 명절을 보내는 게 좋겠죠? 맞아요. 성묘 봉안시설 방문 시에는 사전 예약 등을 통해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다녀오고 친척집 방문 시에도 머무는 시간은 줄이는 등 방역수칙을 꼭 실천해야죠. 그리고 기경, 기가 후에는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증세가 의심되면 즉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해요. 강서구에서는 추석 연휴에도 강서구 보건소와 마곡 8 공영주차장 제1, 2 선별검사소에서 선제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코로나19 관련 정보 하나 더.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면 강서 까치뉴스 참고해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수영씨, 이제 곧 추석이에요. 해마다 강서구 직거래 장터에서 과일과 고기를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코로나19라 올해는 어렵겠죠? 무슨 소리예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라고 올해도 강서구 직거래 장터가 구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운영되는데요. 강서구 홈페이지 추석 직거래 장터 배너를 클릭하면 자매결연지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저렴하고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보탬이 되는 알찬 정보 알려드릴게요. 서울 강서사랑 상품권이 9월 7일 다시 찾아옵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참, 연휴 기간인 20일부터 22일까지는 쓰레기 수거가 안 돼요. 잘 모아두었다가 9월 22일 저녁 7시 이후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는 청년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취업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 등은 까치뉴스를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1대1 상담으로 진행되는 무료 노무 상담 서비스와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푸르름 마음 치유 학교도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할 땐 적극 이용해 보세요. 9월 한 달간 강서구 곤달레 도서관, 등빛 도서관 등 구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책과 사람이 소통하는 온라인 집콕 책 축제가 열립니다. 4개의 도서관에서 작가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도서관별로 백일장, 독서 퀴즈, 과학 체험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해요. 또 강서 평생학습관에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환경 속에서 아이 키우기에 고민이 많은 학부모를 위한 집으로 온 강서 학부모 아카데미도 진행하니 참여하셔서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지원 정보들을 말씀드릴게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은 필수. 9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강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공공기관 이용 시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입국 초기 상담과 국적 체류 관련 정보들도 지원해드려요. 참, 강서구청 유튜브 아이강서TV도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아시죠?
강서구 소식 궁금할 때 편하게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앱과 문자로 사용 가능한 수도요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전자고지 신청하면 1%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강서 까칠뉴스는 지면으로도 볼 수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해 모바일로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를 넣어두었으니 어디서나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